도시의 천덕꾸러기 비둘기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터넷에서 악플 대단 치고 으 비둘기 극혐! 비둘기 새끼들 언제 죽냐? 오늘 비둘기가 내 머리에 똥 쌌다. Oh, no. 하지만 비둘기는 원래 완전 사랑둥이였던 거 아셨나요? 게다가 엄청 똑똑하다고요. 한때 우리나라에선 비둘기 레이스 대회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비둘기가 경주를 한다고? 네, 실합니다. 비행기에 실리는 수상한 상자들, 그 안에 든 건? 비둘기 때? 비둘기 다리에 귀여운 발찌를 채워주는 이분들은 비둘기 경주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조심조심 소중하게 옮긴 다음에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비둘기를 정성껏 보살펴주네요. 드디어 비둘기들 날아갑니다! 과연 나고자 없이 완주할 수 있을까요?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주인들 그리고 굿잡! 대견한 비둘기들한테 따뜻한 물 마사지를 선사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장장 400km를 넘는 길을 찾아왔다니 우리 비둘기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평소에 이 친구들은 아침 저녁 1시간씩 날개 훈련을 해요. 동네 한 바퀴 쭉 돌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 기소본능 때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비둘기 몸에 자성을 띠는 세포가 있어서 지구 자기장을 읽으며 방향을 찾는다는 설도 있고 후각이 뛰어나 냄새 지도로 길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서 길을 아예 다 외워버린다는 설도 있고요. 거의 살아있는 GPS! 이런 적성을 살려서 옛날엔 군사 기밀을 전하는 통신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전서구라고 불렀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총알비 속에서 가슴에 총도 맞고 눈도 잃고 다리도 부러졌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한 비둘기 셸 아니는 나중에 멋진 훈장도 받았고요.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주대회 챔피언 출신 비둘기가 사상 최고가인 16억에 팔리기도 했어요. 덜덜. 비둘기 애호가가 많은 중국에서는 불꽃 튀는 낙찰 경쟁을 벌이면서 몸값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리얼. 혹시 갑자기 비둘기를 키우고 싶어졌다면? 알아야 될 정보! 우리 둘기 수명은 10년에서 20년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옥수수랑 밀, 녹두, 들깨를 잘게 섞어서 모이를 만들어주세요. 아침에 한 번 창문은 무조건 열어주세요. 똑똑한 당신의 비둘기는 마음껏 하늘을 날다 다시 집을 찾아 돌아올 테니까요. 그럼 이만 안녕!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